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 20년 경력의 간호사이자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책을 출간한 작가 김진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다시 간호사 생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60대, 70대 환자군이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70대, 80대. 지금은 80대, 90대가 주를 이루시고요. 또 100세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100세 시대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퇴직을 60세에 하더라도 40년의 세월을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40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모든 분들의 숙제고, 저도 진짜 같이 일하면서 체감을 하게 되니까 와, 40년을 정말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일찍 뭐 입원한다 하며 몇십 년을 또 병원 생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엄청나잖아요. 보통 80만 원에서 한 달 한 1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과연 자식들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의 보호자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금 나오는 걸로 충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준비 안 된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호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제 예로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밀려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보통 이제 노인성 질환, 혈압, 당뇨,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골절 입은 분들이 많이 와요. 어르신들이 뼈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면 다 골절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걷다가 아니면 턱에 걸리거나 이럴 때 잘 넘어지세요. 그러면 바로 또 골절 입으시니까 못 움직여서 간병이 필요하고 간호가 필요하니까 또 입원하게 되시고, 아니면 또 수술한 후에 또 오시고, 요즘은 또 암 환자들도 많아요. 치매 환자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 지정할 때 남녀도 가르고 또 질병 분류도 좀 하고 연령대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인 거죠. 이제 1인실에 다 들어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배려를 하고 있죠. 보호자들이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분들이 그냥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면서 수시로 환자들 질환을 볼 수 있고 환자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요양원은 그야말로 의사는 상주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시는 곳이죠. 그런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오해하는 것이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다시 갔다가 또 이제 또 많이 아프시니까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죽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분이 질병이 너무 중하니까 이제 퇴원도 안 되고 점점 또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이 중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가 되냐, 진짜 치료해 주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병원비, 달달이 나가는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간병인이 한 사람이 뭐 몇 명을 봐주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요양병원이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시설과 인원 이런 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데, 인증 받은 곳이면 더 좋죠. 그리고 인증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거는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전국의 요양병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 자기가 원하는 곳, 요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요양병원의 인력 현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당 의사가 몇 명, 뭐 간호사가 몇명 이런 거 이제 간호 인력이 아니면 의료 인력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 받는 서비스가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고 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또 알아보고 하시면 좋고 또 병원 환경상 이제 환기가 잘 되고 또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거또 질병 상태에 따라서 특화된 병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잘 보는 곳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수술을 하셨다면 그쪽에 가면 서비스 더잘 받을 수 있겠죠. 전문이니까 뭐 아니면 치매 전문, 뭐 파킨슨 전문 이런 이제 특화된 병원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깨끗한 병원인지 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못 걸으시면 기저귀 차게 되는데 못 걸으신다고 무조건 기저귀 채워서 이렇게 지내시게 하는 것보다 이제 기저귀를 덜 채우는 그런 병원, 소문난 병원, 좋은 병원 그런 거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양병원 하면 또 보좌들이 떠오르는 게 신체 억제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는데요. 신체 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신체 억제한다고 무조건 24시간 막 손발을 묶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첫째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분이 좀 인지가 약해서 무조건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제 약 들어가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신체 억제 동의를 보호자한테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거고 밤에 또 무조건 수면제 먹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그 환자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 저도 우리 시어머님이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가족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낮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병을 하고 싶어도 일이 있으니까 이제 돌볼 수가 없고 또 집에 있는 분들이 또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부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셨고, 저도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늙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돌봄을 못 받는다 이러면 저 또한 가야 될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질병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일반 병원 갔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입원해야 되고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오게 되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 할수 있으면 병원에 오시지는 않죠. 본인들도 원치는 않고.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내가 부모님 보살피기 싫다고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